네, 사실 제약 바이오 쪽이 그동안 참 고전했던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좀 꿈틀거리는 거잖아요, 사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한 종목군들과 그렇지 못한 제약 바이오 기업하고는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화이자냐, 모더냐냐,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냐. 또 그와 관련한 국내에서는 또 CMO 기업들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한 차례 큰 시세를 보였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을 해서 가자라는 위드 코로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땐 백신보다는 조금 더 매기세가 치료제 중심으로 얘기가 바뀔 수 있겠고요. 그런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후보군들이 임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속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막 임상 초기 단계에 착수를 한 기업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2, 3, 상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치료제 관련주에서 또 아직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임상 속도가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매기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내일의 테마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을 겹치면서 좀 힘들게 했던,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섹터가 또 제약 바이오주가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키트에서 또 백신 CMO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치료제 쪽을 볼 때가 됐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섹터 흐름을 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은데, 지금 임상 관련해서 오늘장만 해도 또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흐름을?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을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제가 또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 제약 바이오주가 재편이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앞으로 기대가 되는 치료제 관련주 아니면 나는 내갈길 가겠다. 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임상을 전개를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으로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의 종목을 선정을 해봤어요.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는 한 10%대의 상승을 보이면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 다소 3, 4%대로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10월에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암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바이오주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이때 임상 2비상 관련해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궁경부 전암 관련해서 국내에서 이상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미국 암학회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삼상과 또 식약처 허가 관련한 그런 소식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벤트를 맞이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1,250원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만 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라오기 직전에 이평선들이 주로 모여져 있었던 단기 이평선들이 모아져 있었던 9,500원 선 목표가는 추가적으로 30%의 상승 여력 가능하다 보고 13,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분을 딱 해주셨어요. 코로나19 치료제 쪽으로 임상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파이프라인 네, 쪽에 조금 더 맞습니다. 염두를 할 것이냐, 그중에서 이제 바이오 리더스를 꼽아주셨고요. 계속해서 뭐 지난주 2거래일간 양매수가 붙었던 종목이기도 하네요. 현재 흐름 4%대 강세고요. 1,300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매수를 한다면 한만 원에서 1,300원대 지금 흐름도 좀 가능하다고 보시고 계시고, 손절 라인은 9,500원,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바이오 리더스라는 좋은 종목도 소개를 들어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